예, 고덕 쪽입니다. 와, 시골이다 보니까 이 뱀이 많이 나와요. 보니까 이 독사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도로가에서 옮겼거든요. 나무꼬챙이로. 뱀새끼 같은데. 시골에 오시면은, 이제 나들이 철이잖아요. 예. 그, 뱀 조심해야 돼요. 이봐요, 뱀 이름이 많아요. 혹시 독사인지 모르겠어요, 이거. 말라 죽었는지. 도로가 있는데 이 새끼가 죽어 있네요. 사는 줄 알고 꼬챙이로 들어서 옮겨줄라 했더니 굳어버렸어요, 이렇게. 예. 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시골 오면은. 예, 기촌 이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예, 제 친구도 기촌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기촌한 것도 좋아요. 보통 이제 뭐 농가주택으로 이렇게 기촌하신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집을 짓고 농사를 이제 지으려고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, 아 이렇게 뱀이 많아요, 뱀. 예, 지금부터 뱀이 막 나옵니다. 예. 모르겠어, 이게 무슨 뱀인지 모르겠네. 오씨, 졸라 무서워. 예. 말라 죽은 건지, 차에 치인 것 같진 않아요, 일단은. 예, 지금 계곡 올라가다가 제가 도로가에 뱀이 있길래, 이 새끼 뱀이라서. 근데 이거, 대가리 보니까는, 뱀 대가리 보니까 이게 좀, 쪼피쪼피다, 삼각형 독사 같기도 하고, 무슨 뱀일까요, 이게? 죽어 있네. 아니, 죽은 척 하는 건가, 이 새끼? 예. 꼬챙이로 이렇게 그대로 굳었어요. 봐봐요. 안 움직이잖아요. 예. 아, 살아있는 뱀이면 또 이렇게 찢지도 못하겠죠, 이렇게 가까이. 얼마나 무섭습니까? 어이씨, 뱀 봐. 무서워. 독사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머리 모양은 삼각, 딱 보니까, 잠깐만. 삼각형 같기도 하고, 씨. 삼각형이 독사라던데. 하여간 뱀의 자태입니다. 새끼 뱀이라서. 예, 그렇게 무서워 보이진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한 60cm 돼 보이는데, 몸이 좀 가늘어요, 얘가. 원래 이렇게 생긴 건, 이게 다 큰, 성체인지 모르겠습니다. 차가 밟은 것 같기도 하고요. 밟았으면 터졌겠죠? 왜 이런 거지? 예, 여러분. 이제 뱀을 조심할 때입니다. 등산하시는 분들, 특히. 예, 조심하세요. 뱀 나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뭐, 농사 지으신 분들도 조심하시고. 물론 뭐, 촌에 이제 있으신 분들은 뱀한테 잘안 물리겠죠. 예, 뱀이 어디에 좀 나올지 대충 아니까. 예. 어쨌든 이제 농사 요즘에 뭐 모종도 많이 심고 등산도 이제 봄이라서 많이 하잖아요. 예, 하여간 조심하셔야 됩니다, 뱀. 예, 뱀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안녕. 다음에 또 뵐게요. 맛잠 하세요.